공표합니다. 이제 우리 이제 선물문 없애자 다 같이. 왜냐면 너무 쓸데없는 소리가 지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추석 때 제이가 나한테 가져와. 근데 쟤 눈치 보여.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한테 할 말고 회신 한번 쏘거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그냥 다 같이 개인 간의 선물이 그렇지. 그래서 하신다. 나로 오세요. 진짜 장난이야, 장난. 10시에요. 안 오나 보다. 아니 오지 말라고. 근데 안 오나 안 오나 보다. 오지 말라고 그래. 그렇게 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지? 아이씨. 재현님 여기서 처음에. 나 평생 가야지. 나 이제는 왜 전부 치고 있어 여기 앉아갖고. 이제는 회사 나가기엔 너무 늦은 나이가 된 것 같아.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진짜 오지 말라고 하고 어제 카톡으로도 진짜 오지 말라고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아무도 정재를 여기 와 있는지 몰라요. 실제 상황. 우리 리얼을 중창할 때. 얘들아 진짜 안 올 수도 있어. 진짜 몰라요. 진짜. 근데 왜 한복 입고 있어? 아 근데 진짜 안 와? 아무도 안 와. 근데 아이 안 오는 게 맞지. 그래도 아직 2분 30초밖에 안 지났으니까. 그래도 만약에 온다면 누가 올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애들 알잖아. 네. 제희희현 와. 꼬링 현선 안 와. 기대도 안 해. 아니야. 현서가 또 이럴 때일수록 와. 어. 꼬링? 기대도 안 해. 와. 아. 레전드전. 가자, 가라. 이거 사서 그냥 이것만 했네. 야. 기준 기대 1도 안 하고 있는 거죠, 진짜로.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먹어도 만족하는 거죠. 어? 아. 아. 아, 누가 또 와. 저 앞에 있는데 지금. 아, 우리 이현이네. 아, 왜 왔어? 아, 안녕하세요. 전냄새가! 뭐야? 할아버지 스트 뭐야? 뭐야, 왜 왔어? 뭐야, 지금 선물 스캔하고 있는데. 아, 뭐야? 저가 처음이에요? 아, 왜 왔냐고! 아니, 또 와야죠, 또 우리. 아니, 분명히 오지 말라 그랬잖아. 아니, 할아버지 생신인데 와야지. 먹어. 맛있다. 근데. 아저씨는 누구세요? 가정부야. 아저씨 없으세요? 자, 10시 7분에 왔어요. 아니 왜 와? 우리 말라 했잖아. 그런 게 가족 필요 같은데 바라니까. 저 선물도 준비했어요. 어? 아, 우리 선물 없애기로 했는데. 선물 다 없애기로 했잖아. 예쁜 거 소소하게 사왔다고? 너 머리 버는 거죠 얼마인데 조사해서? 아 형이 아니야 장난 치는 거지 그냥. 야 뭘 3억 버는데 소소? 오 뭐야? 아, 뭐야? 아 배달 안 왔어. 아 음식을 많이 시켰구나.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기대 안 한다더니. 혹시 막 서로 소통하고 그랬어? 아니 아예 몰라. 아예 몰라 서로? 진짜 소통 안 했어?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어. 진짜 알아볼 수 있네. 진짜 안 했어. 근데 이거 촬영도 그날 우스갯소리로 나온 거 같아. 맞아요. 카메라 켜고 기다려 볼까? 열로 가야지. 너무 맛있다. 뭔데? 한번 해봐. 아 이따 한번 기다려. 아 곧장에 시켰구나. 아 근데 이거 되게 한 6명 선택하고 싶은 거 같은데 양이. 양이 그래도 양이 나랑 제가 많이 했잖아. 근데 이게
데드라인은 없어요? 몇 시까지 안 오면 탈락 이런 거? 아니,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야. 이거 진짜 오라고 한 게 아니고 탈락 이런 게 없어. 기둥이 뭐 하세요? 아, 아니 창밖에서 누가 아니, 왔는지 몰라고. 아, 아. 일로 와야 내가 눈으로 보면. 아 근데 기대 안 하잖아요 기둥이. 기대 안 하는 거 치고 저렇게까지 본다고? 그렇구나. 근데 한 10시 이 정도 지났으면 아무도 안 올 것 같긴 해. 야 희연이 승진하겄노. 아, 부사장님 안 왔으니까 저 과장님. 아야야야 왜요? 뭐가요? 야 한 시간 찍은 게 난데. 어 뭐야 뭐야 근데 우리 지금 뭘 따고 뭐? 뭐야 새 신분이야. 말랐지. 아이고. 에코팍에서 내가 이거 맞아요. 의상이구나. 의상까지 준비했어요? 아. 아 이따 한 번에 한 번에. 아, 이따 봐. 아, 뭘 또? 야, 더현대요. 어. 아. 아니, 더현대요. 빨리 봐야 돼. 더현대요. 아니, 왜 그렇게 무서워? 아, 짜증 날라 그러네. 입이 귀에 걸렸네, 지금 조그만 입이. 근데 지 남편도 여기서 앞치마를 요리하고 있는데 지금 손쩍다가도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이러고 있네. 가장이야. 뭐야 열심히 한다. 야 네 남편이랑 인사부터 해 여기서. 자기 안전을 못해 가서 앞치마 말고. 야 둘이 부인 같아. 부인 같아. 우리랑 평소 안 오는 거 같아? 몰라요. 혹시 나 솔직히 말해 소통했어 진짜 리얼로. 나 리얼로 안 했어. 근데 이게 안 올 것 같아. 야 먹자 우리끼리. 이제 진짜 기대 안 하는 거죠 기동이. 기대하지 말자. 뭐? 내가 늘 얘기하잖아. 남 생각하고 남 배려하는 건 얘네들 밖에 없어. 아니 진짜 와서 한 얘기가 아니고. 아 진짜로. 아, 좀 더 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. 현서랑 본인은 생긴부터가 사줄게 생겨가지고. 재현님 뭐 카톡하는 거 아니죠? 어 아니야. 나 진짜 하면 안 돼? 우리가 너 빨리 와 이러고. 지금 혹시 누구랑 카톡하고 있어요? 제가 지금 카톡 보내는 건 진짜 아끼는 애야. 지금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. 혼자 와서 전국 나가. 아 물론 물론 내 최애는 우리 여보지. 여기서 우리 여보인데. 아 근데 이걸 안 오네. 야 진짜 대단하다. 오늘은 사회생활하기 진짜 힘드네. 집에다가 추석에도 사회생활 해야 되는 회사야. 어렸구만. 야 잠도 네 개밖에 없는데 잘됐다. 더 왔으면 이상할 뻔했어. 야 고링이는 인생을 바꿔줬더니 부모님은 나한테 욕이나하고 계시고. 여기 모인 게 진짜 가족들인 거죠? 아 이게 나신 거예요? 나랑 같이 묻힐 사람. 아 좀 무서워. 내가 회사를 열심히 성장시켜서 번 돈으로 실버타운을 만든다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오늘 주어진 거야. 그래 이게 아니 왜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. 여보 우리 인생했어. 대승 나 잘했어. 응 잘했어. 아 잠깐만. 정재현이랑 이제 자기들 지금 잠깐만 정말 기대된다. 아니 진짜 아니 짠하고. 야 이제 없는들 얘기 하고 자꾸 이게 막아 뜨는 게 누구 기다리는 거 같아. 어 아니 우리끼리 좋게 안 놀자. 아니 추석을 가족이랑 보내야지 뭐 이방인이랑 보내면 그거 편하냐? 이방인? 마음이 불편하지? 이방인까지 됐어. 이방인 됐어. 앞으로 뭐 촬영 할 땐 존댓말 하자 그 친구들이랑. 아 그럼 다 있어 있어 아직 다 있어. 안돼. 야 X8 카톡이 하나 왔는데. 오 예보리한테 카톡이 왔어. 25일 4시에 미팅 잡혔어요. 캘린더에 넣어뒀어요. 얘 진짜 한다는 소리야 이거. 야 미친년 아니야 이거? 아 왜 미친년인데요? 이만 이거 어커울기네. 어커울기네. 아 바로 하는 거예요? 무슨 선물인지 안 중요한 거죠? 근데 얘는 진짜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. 난 그런 거 아니야. 진짜
눈 감아봐요. 잠깐만 내 예상을 해야 돼. 에어팟? 아 기둥님 에어팟 필요하다 했었다. 떠? 네.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? 나 이거 희연이 좋아하는 브랜드야. 아니엘트러스. 어때? 아 뭐야? 쪽지가 하나 있어요. 편지 남았다. 희연 피부 관리 2종 3종. MSG입니다. 야, 정집사. 얘 내보내. 얘 들어오네. 이라도 빨리 알려줘. 18일에 엄청납니다. 안녕. 아, 너무 비교 될 것 같아, 제이님. 아이, 가방 있었네, 아이. 어? 오! 뭐야? 뭐야? 누구야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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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둥이 바로 벌떠. 안 보이는데? 안 보이는 거야? 일단 가리는 거. 누가 들어왔어? 두 명인데? 두 명이라고? 설마 보링 연서? 오! 아 오연. 그렇지. 볼 줄 알았어. 뭐야 뭐? 어? 어 뭐야 뭐야? 아 보링이 왔네? 어 뭐야? 잠깐 방금 보리 욕 신나게 하지 않았어요? 아, 울 줄 알고 울 줄 알고 커플러 봐. 마지막에. 앉아 더 먹어. 아 이거 손이 되게 무거워 근데. 그러니까 뭐야 뭐야. 뭐야 얘는 뭐 안 무거워. 무거운 거? 그러면 어쩌나 저. 너야? 네. 너 김현이랑 저기 대면 패드 옆에서 먹어라. 얘는 갑자기 절로. 저희가 손님이. 손님사 밥 좀 주러 차려. 제니 밥. 나 너 못 먹을래. 선물인데. 아이 그럼 가져오지 말라 했지 내가. 나 싫다고. 아 놓고 왔다. 야 잠깐만. 아이 너 자꾸 너만 불러줄게. 뭐지? 남자인데? 희웅님? 남자가 와 있어요? 희웅님? 희웅님이 왔지?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어요. 희웅님이 아이 새끼 뭐야? 아이 새끼야. 별거 아니고 제가 그 기동님 너무 미팅 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야 이거 왜 사람이야? 마음이 담겼다. 프린터들이랑 그때는 너 이거 시키면 안 되지 않아? 엄청 나왔다. 야 시켰을 때 지금 뭐 있잖아. 어제 희용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. 아 그렇게 애타게 보낸 사람 희용님이었구나. 희용님 시켰어? 형님도 제자네. 실버타운의 지금가야. 지금 들어가야 돼서 아니 주장이잖아 이거는. 아니 진짜 마음은 진심이. 아 일단 앉아봅시다. 일단 먹기 전에 자리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선물을 한 대 모아야 되는데. 선물을 한 대 모아야 되겠다. 중요하진 않은데. 중요하진 않아. 여러분 뭐가 있다 지수도 뭐가 있다. 저는 동천해요. 아니 근데 그냥 우리 시술도 버는 돈이 없잖아. 뭔데 이게? 로직당 핸드크림 립밤. 이게 내 생일 때 10개 받은 거거든. 야, 자자자자 이거 하나 오케이. 아, 이게 있으니까. 야, 너 포장? 야. 와, 너 무슨 일이야? 아, 나 진짜 비싼 거 싫어? 나 분명히 이게 있어. 그러면서 손이 먼저 나갔는데? 와인 마시니까. 아니 진짜 할아버지 스타일.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스타일. 아 저는 진짜 싫어. 저는 규칙 지키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뭐야 그렇게 규칙 잘 지켜가지고 그냥 평생 아 이런 거 감옥 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. 나 아, 부단한 잠만에 아줌마처럼 하지 말자 했잖아요. 오 잠깐만 이거 핸드폰을 찍으러 간다 이거. 네? 아니 말이 다 틀리잖아. 물 뜰 거인 거 안 중요하다며. 현수한테 전화가 있네? 30분 전에? 어? 혹시 전화 한번 자 이거 네 선물 먼저 하고 아 이게 중요하지 않다. 맞아 꼭 사 야 엄청 비싼 거 샀네. 30만원짜리야 우와 제 가운데 안 보면 뭐야 아니 현수 먼저 전화하세요. 맞아 시장년 맞아
촬영 안 하는데 오늘? 오늘 그거 뭐? 아, 아 그거, 그거 안 와가지고 아까 접었어. 아. 알겠어. 왜 전화했어? 아니 나 원래 달라고 했었다가 어. 그 추가 촬영 있었다 보니까 촬영한 줄 알고 전화한 거였어. 아 알았어. 아. 응 번호 지울게. 얘 지금 집이거든. 얘 진짜 몰라 지금. 한복 한복. 어디야? 집에서 촬영 중이야. 아무도 안 왔어. 아, 나 사무실 한 번 비켜놨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 빼고 다 왔어. 2014년 새벽부터 와서 전 붙였어. 전 붙인 거야. 여기 선물이야. 많이 뵀어요. 행복하게 살아. 아줌마 닭발 넣었다 이제. 아마 지금 현서 마음이 존나 불편할 거야. 국수 좀 먹어. 우리 원래 올라고 했어? 네, 저 10시부터 올라고 준비했는데 마트까지 다녀왔어요 사실. 과일 사려고. 아 진짜? 아, 근데 아줌마 아저씨가 너무 많고 줄이 너무 길고 그 제가 그냥 왔어요. 이 마인드 짓긴 했어. 렌즈 바꿔줘? 네. 어, 렌즈 바꿀 시간이 있고 과일 줄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. 아 이렇게 안 하기로 하고. 농담. 아 뭐가 진심이야. 농담. 짠 한잔 합시다 그러면. 아, 저도 가족끼리 뭐 했는데. 가족끼리. 가족이 많이 늘었네요 아까. 이러다 싸우는 거 알지? 어, 무한방 판이에요 판. 왜 이렇게 돈을 벌벌 떨어? 3만 원 빵이에요. 왜? 안돼 판대맥. 맥스 3점. 좋다 이거 바디 크림. 어? 어? 현석아? 설마? 3, 4. 왜?